첫 번째는 콘캐트 맵입니다. 맵들 중에 네 가지 맵 중에서 첫 번째 설명은 다 드렸는데 예제를 보죠. 그래서 소스가 2000, 1000 두 개가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상당히 재밌습니다. 소스 파이프 해서 밸류, 딜레이, 밸류 그죠? 파이프에서 딜레이, 밸류 파이프를 두 번 쓰고 있어요. 첫 번째 한번 소스에다 파이프에서 콘캐트 맵에다가 밸류를 넣고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파이프에서 딜레이에서 밸류를 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콘캐트 맵이니까 지금 현재 첫 번째는 2000이 들어가겠죠. 2000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도 딜레이 2000 들어가서 이게 나오는 것은 언제 되나요? 그러니까 2초 뒤에 요 뭐예요? 요것이 요 문장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1초 들어갔어요. 그러면 또 이게 1초 밸류 딜레이 1초니까 순서적으로 먼저 들어온 게 뭐죠? 여기에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것도 스트림으로 보는 겁니다. 현재 2000이라고 하는 건 숫자 하나에 불과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스트림이에요. 한 방울의 물방울로 구성된 물줄기입니다. 이것도 한 방울의 물줄기로 구성된 물줄기예요. 두 개의 물줄기예요. 그죠? 두 개의 물줄기로 가정을 해서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겁니다. 콘캐트 맵이 첫 번째 물줄기 받았습니다. 해서 2초 뒤에 요것을 시행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또다시 요것은 1초 뒤에 또 요것을 실행하는 건데, 순서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콘캐트 맵이 받는 것은 얘를 먼저 받고, 그리고 얘를 받는 거죠. 그죠? 따라서 2초 뒤에 요걸 실행하고, 또다시 1초 뒤에 요걸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2초 뒤에 실행하고, 바로 이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잘 생각해 보세요. 2초 뒤에 실행하고, 다시 1초가 지나서 요 문장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2초 뒤에 여기 나오고 곧바로 0.0001초 만에 여기 나와요. 그게 콘캐트 맵의 알고리즘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질문 남기셔야 돼요. 질문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똑같은 것을 멀지 맵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멀지 맵은 이번에 딜레이 5초를 일단 줬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런 다음에 이번에 멀지 맵을 줬습니다. 똑같은데 파이프도 주고 딜레이도 주고 처음에 2000을 주고 또 이어서 1000을 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멀지 맵의 경우에는 둘 다 받은 거예요. 둘 다 받아서 하나는 2초 뒤에 요걸 실행하고 또 하나는 1초 뒤에 요걸 실행해야 되는데 얘는 기다려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2초 동안 기다렸다가 1초짜리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날라오는 것. 그죠? 먼저 날라오는 것부터 실행을 합니다. 먼저 날라오는 게 뭐가 먼저 날라오나요? 이벤트 스트림 중에서 두 개의 스트림 중에서 스트림이 시작된 거는 2초짜리가 먼저 시작이 돼요. 그렇죠? 2초짜리가 먼저 시작되고 1초짜리가 다음에 이어지는 스트림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스트림이고 이것도 스트림이에요. 물방울 한 방울 딱 떨어지는 물줄기예요. 그렇죠? 2초짜리가 먼저 실행되고 1초짜리가 나중에 실행되는 것이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면 순서는 멀지맵이 날아가는 스트림의 순서는 2초짜리가 먼저 들어가고 다시 1초짜리가 들어가지만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은 1초짜리가 먼저 발생하죠. 이벤트 자체는. 그죠? 이벤트는 1초 뒤에 진행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는 1초짜리가 먼저 출력되고 이어서 2초짜리가 실행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나요? 이해되셔야 돼요. 이해 안 되면 이해될 때까지 머리를 계속 돌려야 됩니다. 그래도 이해 안 되면 또 질문을 하셔야 돼요. 보면은 2초 나오고 1초 나오고 이게 콘캐트 맵입니다. 멀지 맵은 1초 나오고 2초 나오고 그죠? 등록된 순서 스트림이 등록되는 순서는 멀지 맵이든 콘캐트 맵이든 2초짜리 스트림이 먼저 등록됩니다. 그죠? 그랬는데 콘캐트 맵의 경우에는 먼저 등록된 스트림이 컴플리트 지금 컴플리트는 언제 컴플리트 되죠? 물이 한 방울 딱 떨어지면 그걸로 컴플리트 되는 거예요. 2000이라고 하는 물방울 하나 딱 떨어지면 컴플리트 됩니다. 컴플리트 되고 나면은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수행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초짜리 하고 난 뒤에 1초 기다려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되는 거예요. 바로. 출력 순수만 다를 뿐이지 이 두 개는 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멀지 맵의 경우에는 마찬가지 스트림이 등록되는 거는 2초짜리가 먼저 등록이 돼요. 그죠? 그리고 1초짜리 스트림이 등록됐죠.
등록된 건 이게 먼저지만은 이벤트가 실행되는 것은 얘가 먼저 실행되잖아요. 얘가 1초니까. 딜레이가 1초밖에 딜레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딜레이 1초. 그죠? 스트림을 등록하는 것하고 그리고 그 스트림에서 실제 값을 만들어내는 것하고는 지금 별개의 펑션으로 묶여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 노테이션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요거는 스트림을 등록하는 것. 그죠? 이거는 스트림에서 실제 물줄기가 흘러나오는 것.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은 2초짜리 먼저 했지만 물줄기가 나오는 건 1초짜리 먼저 나오니까 이게 나오고 그리고 얘는 1초 뒤에 나와요.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얘는 이게 나오고 바로 이게 같이 나와요. 그런데 얘는 이게 나오고 1초 뒤에 이게 나와요. 볼까요? 2초, 1초, 1초. 지금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2초 나오고 바로 이어서 1초짜리가 나옵니다. 1초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거 나오고 그리고 1초 기다렸다가 이게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확실히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미처 못 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다시 2초 그리고 5초 지난 다음에 나오고 요건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게 좀 인터벌이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인터벌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이 큰 캣맵입니다.